네, 21시간 30분 항해 끝에 멀리 블라디보스토크 섬들이 보입니다. 이제 1시간 30분 정도만 더 항해하면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직까지 바다에 얼음이 있습니다. 네, 드디어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동해항에서 23시간 20분 소요됐습니다. 배가 도착한 지 1시간 반이 지났는데 아직도 배에 있습니다. 여기는 러시아 자국민 우선이라서 러시아 사람들 다 내리고 난 다음에 한국 사람들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1시간 정도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드레스나? 네. 스페틀란스카이시. 유튜브 하시나요? 유튜브 하세요? 구독자님. 블라디보스토크에 와서 게스트하우스 사장님하고 심카드 개설하러 왔습니다. 네, 여기는 제가 묵고 있는 게스트하우스고요. 아르바트 거리 앞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차 통관 신청해 놓고요. 차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는 통관되려면 3-4일 걸린다고 하는데요. 오늘이 금요일인데 내일 토 일은 쉬니까 빠르면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 차가 나올 것 같습니다. 통관비하고 지급하기 위해서 이 아르바트 거리 옆에 있는 환전소에 가서 환전을 하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아르바트 거리에서 쭉 나오면 이렇게 주차장이 있는 곳에 여기에 환전소가 있습니다. 요 은행에서 하는 환전소인데요. 여기가 환율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환전소에 들어오면 여기 번호표 뽑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한국말로 환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전 누르면 이 번호표가 나오고요. 여기로 들어가면 은행 직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환전하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가 환전소입니다. 여기 환전소에 보면 이렇게 환율이 있거든요. 저는 일단 원화를 루브라로 환전할 텐데요. 원화는 돈이 깨끗해야지 바꿔준다고 합니다. 네, 원화 100만원 루블화로 바꿨고요. 58,200 루블입니다. 네, 여긴 꽃가게가 많은 데인데 여기 한국말로 커피가 있는 꽃길이라고 이렇게 있네요. 예쁜 아가씨가 커피 팔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다음 주 수요일 국경일이라고 하는데요. 여성의 날이라고 합니다. 여성의 날은 여성에게 반드시 꽃을 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꽃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꽃은 장미를 주는 게 아니고요. 튤립을 줘야 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꽃가게에서 나오면 여기 큰 건물이 있고요. 바로 이 길 건너가 중앙광장 혹은 혁명광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저 앞에 건물은 러시아 종교의 건물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혁명광장이고요. 지난 겨울에 쌓였던 눈 치우고 있네요. 여기에서 매주 금요일, 토요일 장터가 열린다는데 아마 겨울철이라 열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블라디보스토크 날씨는 영상 3도쯤 되는데요. 하늘 파랗고 멋집니다. 이쪽에서 동쪽 편이 바로 금각교고요. 이쪽 편이 항구입니다.
항구 바로 옆에는 시베리아 횡단열차 출발지인 블라디보스토크역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졸로토이 대교 밑에 지나서 독수리 전망대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네, 이 거리를 지나면 작은 공원이 있고요. 여기 밑에 잠수함 박물관이 있습니다. 네, 독수리 전망대가 이렇게 걸어서 저 오른쪽 편으로 올라가도 되고요. 올라가는 트램 같은 게 또 있습니다. 뭐 굳이 트램 안 타고 걸어가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직도 눈이 남아 있고요. 독수리 전망대 올라가는 트램 같이 생긴 것을 쿠미쿨라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오른쪽으로는 여기가 금각대교 시작점 같습니다. 네, 저희는 걸어왔고요. 저기 쿠니쿨라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금각교 있고 오른쪽 편으로 블라디보스토크 항구 있고요. 네, 쿠니쿨라 비용은 현금으로 30루블, 은행카드로 25루블이고요. ETK가 뭔지 모르겠는데 24루블입니다. 현금이 제일 비싸네요. 네, 여기는 블라디보스토크 항구고요. 바로 옆에 블라디보스토크 역이 있습니다. 네, 요 앞에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에 러시아 극동함대 군함들이 있고요. 여기는 한국에서 수입된 포크레인들이 많은데 전부 두산이네요. 네, 바로 옆에 블라디보스토크 역이고요. 시베리아 횡단열차의 종착지 겸 출발지입니다. 네, 이 기차는 로컬 기차 같습니다. 네, 여기는 블라디보스토크 역 광장입니다. 네, 저희가 3월 1일 날 블라디보스토크 도착해서 어제 세관 신고 해놨고요. 오늘은 통관 대행회사 BGM의 자동차 보험 들러 왔습니다. 여기 직원이 같이 가서 보험 가입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BGM 사무실은 여기 2층이고요. 203호입니다. 네, 여기는 시내 가까이 있는 공원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한인 이주 150주년을 기념하는 우호친선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니가타, 인천도 있네요. 동해도 있습니다. 일본 지명이 있고요. 하코다테, 호치민, 샹하이, 세계 각국의 도시명들이 있네요. 여기 부산도 있고요. 근데 우리 동네 울산은 없네요. 네, 여기는 해양공원이고요. 바다가 얼어서 사람들이 바다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바다가 얼면 1m 이상 언다고 하는데 최근에 러시아 방송에서 이제 바다 얼음에 들어가지 말라고 방송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녹는다는 얘기겠죠. 이런 데는 많이 녹았고요. 그래도 꽤 많이 저기 들어가네요. 얼음 바다 위로 자전거도 타고 갑니다. 저 안쪽에는 낚시하는 분이 있네요. 네, 여기 한 분이 바다 얼음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드라스트 브이체. 이걸로 얼음에 구멍을 내서 여기서 낚시하고 계시네요. 네, 여기 사장님이 잡은 고기라고 합니다. 네, 여기 아저씨한테 물어보니까 이 얼음 두께가 한 8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긴 걸로 뚫어야 되겠죠.
다섯 개. 다른 거. 네, 여기는 수비라라는 식당인데요. 조지아 음식 전문점이라고 합니다. 네, 수비라에서 음식 시켰는데요. 여기는 블라디보스톡 7대 맛집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관광객이 많을 때는 여기에 줄을 몇 시간씩 서서 먹어야 되는 집이라 하거든요. 여기 만두같이 생긴 게 있고요.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가리비하고 해산물이 들어가 있다고 하거든요. 이건 파스타 같이 생겼는데요. 소고기하고 여러 가지 야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밥도 주고요. 여기 맥주도 한 병 시켰는데 뻥튀기 같은 것도 하나 줍니다. 자, 이제 음식 먹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차 통관되기를 기다리다가 블라디보스 시내 구경하고 밥 먹고 이제 숙소로 돌아갑니다. 네, 여기가 밤 아르바트 거리입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가장 핫한 거리라고 합니다.